안녕하세요, 서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림 자료를 고르는 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림 자료 고르는 팁 2탄으로 그럼 도대체 나에게 맞는 자료는 어떤 건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혼자서도 척척 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료도 다루기가 힘들고 보고 그릴 자료의 선택에서 힘들어하시는 저의 수강생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들이에요. 저도 광범위한 자료에서 이런 식으로 찾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개인차가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수채화든 아크릴이든 재료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구도나 피사체 위주로 찾아요. 그리고 그림을 이제 시작하거나 단계를 올리고 싶은데 다음 단계로 어떤 자료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람인지 동물인지 식물인지 풍경인지를 정하세요. 이건 참 쉽죠? 만약 풍경을 고르셨는데 마음에 드는 자료는 그리기가 힘들어 보이시나요? 당연합니다. 이제 시작했다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거리 풍경인지 숲속인지 바닷가인지를 정하세요. 주로 사람들이 핀터레스트를 많이 이용해요. 하지만 이곳은 한눈 팔기 딱 쉽죠. 저는 풍경 찾다 정원 꾸미기까지 흘러간 적도 있어요. 그럼 몇 시간이고 자료만 찾다 구경만 하고 그냥 닫기도 했어요.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되세요. 세 번째, 만약 거리 풍경이다. 그럼 시골인지 도시인지 찾으세요. 여기서도 딴 길로 새지 않게 정신줄 잘 잡으시고요. 네 번째, 국내인지 외국인지 정하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다섯 번째, 시선이 가까운 곳이나 중간쯤 특징이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보는 시점에서 가까운 곳에 포인트가 되는 가로등 같은 램프 또는 나뭇잎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 건 말이에요. 정리하면 풍경, 거리, 시골, 유럽, 램프 또는 꽃 이렇게 찾으시면 자료가 쭈르륵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나의 레벨에 맞는 사진을 찾아야겠죠? 이제 시작한 초급이면 레벨 1, 중급이면 2, 그 이상은 잘 찾으시죠? 뭐든 원하는 걸 하실 수 있으니 패스. 만약 레벨 1이시면 먼저 복잡해 보이는 건 건너뛰시고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집이 두 채, 세 채 이 정도, 풀이 많이 없는 거, 그리고 범위가 넓어서 멀리 산이 보이거나 바다가 보이는 건 레벨 2에서. 만약 다 좋은데 사람이 서 있다. 그럼 사람도 패스. 이제 고르셨다면 보이는 대로 그리지 마시고 멀리 있거나 복잡한 건 그리지 않거나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단순화가 필요해요. 스케치는 앞부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꼼꼼히 그려주세요. 하지만 시선이 멀어지면 대충 위치만 잡고 뭉텅이로 표현하시면 돼요. 색칠도 앞부분은 어둠과 밝기의 차이로 강약의 차이를 많이 주기.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대비를 적게 주세요. 레벨 2는 이제 집이나 거리가 조금은 복잡해지겠죠? 처음이 많이 어렵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점점 좁힌다면 나의 레벨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금방 찾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그럼 하나 더 찾아볼까요? 그럼 동물을 해볼게요.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저처럼 없더라도 풍경을 찾듯이 하셔도 좋고 이 방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종류를 정하셨다면 자세가 중요한데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먼저 정면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평범한 사진보다 특색 있는 걸 고르세요. 가령 얼굴이 엄청 크다든지 표정이 재밌다든지 너무 평범한 사진은 그리다가 붓을 놓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처럼 그림을 거의 매일 그리는 사람도 그런 사진을 오래 보면 마무리를 못하고 흐지부지 끝내버리고 다른 자료로 눈이 가거든요. 볼록 렌즈로 찍은 것처럼 코가 많이 강조되어 있거나 눈이 강조되어서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강조된 사진이 초보자들에게 더 쉬워요. 특징을 잡아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리면서도 크크크 웃음이 나오니 이건 힐링이 따로 없죠. 전 예전에 심적으로 힘들고 지쳤을 때 우연히 공유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공유가 너무 좋아서 그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폰 메인에 그 사진을 올려놓고 기분 안 좋을 때마다 들여다봤어요. 물론 전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그릴 자료는 너무 많은데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저의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물론 이건 제가 자료를 찾는 방법이니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림 자료를 찾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10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첫 걸음이니 이미 첫 발은 떼신 거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반이나 왔네요. 시작이 반이니까요.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강아지는 입 부분이 특징적이라 그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어요. 전 요즘 수업 준비하느라 그림의 주제를 다양하게 잡아서 그리고 있는데요. 거리의 풍경도 사람도 다 재밌는데 특히 동물을 그릴 때가 시간이 제일 잘 가는 것 같아요. 전 그림 천재가 아니다 보니 여러 번의 연습을 해보고 수업을 하거나 영상을 만드는데요. 동물은 몇 번을 그려도 느낌이 다르게 나오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강아지는 입 부분도 특징적이지만 햇살이 오른쪽에서 강하게 오는 것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은 연습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맞는 자료 찾는 것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수십 번의 손가락 움직임 끝에 하나 괜찮은 자료가 나오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누가 딱 하고 가져다 주면 참 좋은데요. 그쵸? 계속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사진을 찾던 사진을 직접 찍던 결국은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든 자꾸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니까 지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자료 찾으셔서 재미있게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